쇼는 사생대회입니다. 이 평가는 현장에 있는 스태프 투표로 진행되는데요. 그림 주제는 가을입니다. 벌써 눈물 나.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와, 나 막 그림 막 생각나. 미친다. 왔어. 가을 왔어. 자, 지금부터 작품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와! 예! 아, 저 그리는 내내 울컥울컥 했는데요.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몇 작품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작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예술혼이 막 튀어나왔구나. 막놈을 막! 영감이 떠오르고. 아, 우리. 자, 그럼 라비 화백부터 네. 제목도 함께. 제목은 사랑 한 그루 키우고 싶다. 사랑 한 그루 키우고 싶다. 약간 나무 같은데요. 야, 하트나무는 아니겠죠, 설마? 하트나무는 아니겠죠, 설마? 아, 네. 이제 김선호 씨 변해졌네요. 자, 아, 예. 김화백 작품 보겠습니다. 한 거거든요. 제목. 이곳에 살고 싶다. 아. 나 아까 저쪽에서 봤는데 저 굴뚝 보이시죠? 연기 피어나는 거. 어디요? 저쪽에 연기 어휴. 피어나는 거 보이십니까? 몰랐네. 신고해야겠네. 그게 아니고요. 아, 있다. 어디? 아유, 야, 저걸 봤다고? 와. 대단하네. 아유, 디테일이 있네요, 그래도. 네. 예. 제가 이곳에 산다면이라고 해서 이쪽에 제가 살고 싶은 집을 지어봤어요. 어렸을 때 우리 사생대회 한 번씩 하잖아요. 애기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런 집을 그린단 말이죠. 휠이 없어, 휠이. 휠이요? 없다고요? 휠. 아, 휠이. 휠. 자, 우리 그 자동차. 르네상스 시대를 재현했다고요? 네네네. 예. 르네상스 시대를 재현했다고요? 네네네. 예. 르네상스 그때 고대 미술의 이제 그때가 이제 황금기라고 불릴 수 있죠. 시대를 조금 이제 오마주해서 그려본 건데. 자. 뭐, 몇 개로 본 거? 아, 이거 하나구나.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자, 어렸을 때. 뼈다귀 그린 거 아니야, 뼈다귀? 그러니까 이제. 졸라맨으로 그려놨어. 자, 이제 아이들은 사실 가을 되면 막 운동회 이런 거에서 신나잖아요. 하지만 이제 아빠는 이렇게 소주를 두 병을 혼자 드시면서 같은 하지만 한숨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각자의 하. 그냥 넌 아래하. 꼴등아. 넌 아래하. 아래하. 아, 그림도 그림이 참 복잡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 그림체가 또. 이건 사실. 너무. 아, 한 번 딱 보고 딱 와야 되는데 안 와. 굉장히 아쉬운 네. 그림이었습니다. 좀 이따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네.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보여주세요. 머릿속에 있어도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조금만 꺾으면 바로 1등인데. 아... 자, 공개하겠습니다. 박수 한 개 열어볼까요? 박수! 와. 툴리야! 가을입니다. 가을이. 가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둘리에는 항상 초능력을 쓰죠. 세상 모든 아빠들이. 초능력 갖고 있는 사람같이 아주 신기한 일을 벌인다. 하지만 그들의 가을은 항상 즐겁지만 않습니다. 이렇게 외롭기도 하고. 아, 무서워. 씨. 우와, 이거 뭐야? 아이들은 동심파괴. 머리가 예? 자동차 같아. 메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큰 공룡이 나머지 세 마리 먹은 것 같아. 가을. 가을 가장 그림 심한데? 가을 가장 좋다. 가을 가장 귀엽긴 한데. 외롭다. 아, 이게 굉장히 좋고. 예, 예. 말빨이 그림보다 훨씬 그림에 비해 말이 설득력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말을 잘하네. 우리 디자인 관람. 디자인 관람. 공개해 주시죠. 작품 이름은 네. 까치밥입니다. 까치밥. 아, 시밥. 감 그거가. 저희가 감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매번 요즘에 이제 수확을 하죠. 수확을 하고 난 뒤에 몇 개를 남겨놓습니다. 까치밥으로. 새들 뭐 다람쥐들 먹으라고 감나무를 그려봤습니다. 다 이걸 30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네. 그래서 이제 다 색이 변한 나뭇잎과 남겨진 감만, 홍시만. 아, 기대되는 사람이 아직 남았죠. 밥 중에 밥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서로, 자, 저는 일단 뭐 하기 전에 벌써 말씀을 드리지만 서로 비방하고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이제 가서 계속 비방하고 힘이 없다고 그러더니.
장점을 봐주세요. 장점을 얘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장점 얘기해보세요. 장점을 찾아볼게요. 진짜 좋게 네. 얘기해보자. 노력해보자. 그래서 저는 영감이 막 떠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어요. 네. 가을 하면 떠오르는 영감이 막 떠올라서 사실 표현하기 쉽지 않았어요. 아, 예. 그래서 그냥 여러분처럼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실 머리 떠오르도록 그냥 그러는 거야. 아. 1차원적으로 왔어요. 아. 빨리 보여주세요. 아, 빨리 웃겨줘요. 보여주고. 아, 빨리 웃겨줘요. 재밌는 거 해줘. 재밌고 싶어. 그리고 맞춰보자. 팔! 맞춰. 오! 팔! 팔! 맞춰. 오! 맞춰. 오! 버섯! 와, 송이버섯. 그 옆에 뭐죠? 대하. 어? 대하? 똥 아니야, 똥? 개똥 아닌가요? 근데 확실히 이거는 빵표다. 아니, 아, 이거는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 너무 맛없었어요. 에피타이저. 아~ 너무 맛없었어요. 에피타이저가 최악이에요. 너무 맛없었어. 진짜. 이 식당은 에피타이저 때문에 욕먹겠네. 이거는 본율이 빨리 나와라. 그래서 이거는 이번 거는 굉장히 감성으로 한번 가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은 가을을 느끼십니까? 저는 가을을 눈으로 봅니다. 야! 야, 똥이다, 똥! 야! 야, 똥이다, 똥! 뭐야, 이게? 똥, 똥, 똥! 왜 똥 치르스? 확실한. 아니, 갈색. 야, 이거 무슨 황토방 같은데요, 팀 제발?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마지막 한 장이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아무도 승부했네. 네, 이거는 진정성입니다. 아, 작품 이름이에요? 가을 그 쓸쓸함에 대해 붙이지 못한 편지. 우와, 와. 가을에 붙이지 못한 편지. 여러 가지 짜집어서 표절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편지를 붙였어야 되는데 마음의 편지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문자로 하지. 야, 그 감성 한번 사진 볼까요? 아, 그래. 이거 진선성입니다. 이거 진선성입니다. 아, 이게 편지인가요? 편지입니다. 낙엽, 이게 노을이고요. 아. 잠깐만, 왜 디어를 밑에 뒀어요? 디어가 아니라 프롬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이거 투 디어. 프롬 종미. 가을에 디었다 이런 거지 뭐. 그리고 이제 바람과 함께. 지금부터 스태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한 그룹 키우고 싶다. 동력 같은 일들이 벌어.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사생 대회. 여러분은 붙이지 못한 편지가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요즘 편지 잘 안 써요. 제일 옛날 음성이네. 박빙이에요 지금까지. 박빙이에요? 박빙이라고요?